다시 처음 뵙겠습니다. 여기는 칼날입니다. 숨 쉬고 싶어 이 밤이 싫어 해전 깨고 싶어 내 심장 소리 들어봐 잘못들은 걸 모르잖아 이 까만 어둠 속에서 너는 이렇게 빛나니까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, save me I need your love it for, for, for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, save me I need your love it for, for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, save me Save me, save me. 제가 18살 때 공장 시작할 때부터 들어갔어요.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적에는 처음부터 수동을 하니까 생산도 많이 못하고 요리하다가 충혈기라고 사람 돌려가지고 하는 기계를 쓰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윤전기 하는 거 놓고 그때는 저희들이 만들면서도 바닥이 다 빠져앞으로 연습을 이렇게 저렇게 쓸 갈 정도로 만들었습니다. 부산에 복사로 매일 낮에씩 내려가고 강원도로 한 일주일만 한 번씩 갔어요. 상표가 그 옛날 신라 시대 때 그 향 꼽는 하루인데 오리가 길려 있잖아요. 그 옆에 사람들이 얘기가 오리가 물에 빠지는 거 아니냐. 이 성장 쓰면 배가 빠지, 대배지질 않는다. 재수가 있다. 그래서 많이 썼다. 그 얘기.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. 세관성 연단이다가 왔습니다. 이건 무조건 오케이. 철저하다. 무슨 일을 맡으면 책임감이 있다. 아서 척척해, 그러니까. 그래, 이 공장이 성공하지. 곱배를 세례를 얻어가 경주 불국사도 가고 저 부여도 가고 저 역시도 못 가고 청하는데 여행을 시켜줬어요. 참 좋아하고 분위기 좋았어요.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 근처 잘 아울러옵니다. 옛날이 생각나서 여튼 전에는 이제 초대 시집 갔다가 여선 장날 왔다가 내가 혹시 보면 막 끌어안고 이래요. 고마워가 나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때 생년문제 어느 부서에 했습니다. 저가 그래요. 좋다고. 옛날에 저희 회사 다니던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일을 하면서 고생도 많았지만은 지금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